자, 여러분, 오늘은 그 파트 1의 2장, 그래서 시어너의 기본 구조하고 표준 입출력, 여기서 말하는 표준 입출력은요,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표준 입력, 그 다음에 2번, 표준 출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 입력 장치에다가, 표준 입력 장치에서부터 입력받을 거고,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출력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표준 그 입력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지금 그 컴퓨터 시스템 한번 이렇게 싹 보시면요. 입력할 수 있는 장치는 그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장치. 그 데이터를 출력하는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모니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보는 게 바로 표준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오늘 배울 거는 2장에서 첫 번째로는 시연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하죠.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4단계를 배웠고 오늘은 이 기본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표준 입출력을 배워보자. 요 얘기입니다. 자, 교재에는 25페이지부터 56페이지가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크로스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학습 목차를 보시면 2.1절 시연어의 기본 구조, 그래서 교재 2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2.2절 헬로 시월드, 그 다음에 2.3 모니터에다가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보는 거,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그 함수가 scanf, 스캐닝해온다, 그래서 그런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습 목차는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 그 소 챕터를 배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1절부터 시작할게요. 교재 27페이지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 hello.c 해가지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hello.c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프로젝트 명을 우리 시스템 그 프로그램 만들 때 프로젝트 명을 파트 1의 뭐 2장 요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고요. 파일명은 이렇게 hello.c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안에다가 우리 실습 2장에 관련되어 있는 그 .c 파일들을 다 요렇게 삽입할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hello.c라고 하는 요 코드 있죠? 요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스텝 2, 스텝 3가 있어요.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프로그램에 가셔서 프로그램에 가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미리 깔아놨죠. 요게 요걸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죠. 그쵸?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근데 저는 찾아보기에서 이렇게 C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 장에 그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지금 우리 파트 1 하고 있죠? 2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싹 누르면 자,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고 다음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체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침.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파트 1의 2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에 만들어졌느냐? 봐야 되겠죠? 그 아까 전에 우리 내 컴퓨터 이렇게 싹 보시면 C, 여기 C 안에 아까 전에 이렇게 파트 2, 1-2 이렇게 만들어놨죠, 지금? 그래서 .slm 파일이 이렇게 생성됐습니다. 자,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일명 때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추가, 새 항목. 자, 새 항목 클릭할 때 지금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스텝 1, 2, 3 이렇게 표시해 둔거 보면 파일명이 hello.c예요. hello.c, 그쵸? c, 여기 .c를 반드시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hello.c가 생기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추가, 새 항목.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하면은 이제 2-1.c 이렇게 만들 건데 추가 하나 해볼게요. 자, 그럼 또 2-1.c 생겼죠.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한 프로젝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C 파일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요것까지만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실습해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이렇게 .c 파일을 몇 개를 더 만든다고 합시다. 2-2.c 그죠? 추가. 자, 대충 2-2-3.c.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교재들 보시면 2-1.c, 2-2.c, 3.c, hello.c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일단 쓰지 마시고 저 따라만 하세요. 자, hello.c 봅시다. 자, 요 지금 책의 코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스텝 1에 27페이지에 요런 게 하나 있죠. 자, 요렇게 슬래시 두 개를 이렇게 친 다음에, 역슬래시가 아니고요, 슬래시 두 개를 친 다음에 별표 두 개를 이렇게 칩니다. 별표 두 개. 그리고 엔터를 몇 개를 치고요, 탭키를 넣어서 파일명,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쳐볼게요. 그냥 hello.c. 자, 그 다음에 만드니 홍길동.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hello.c 월드 테스트.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컴파일러에서, 우리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hello.c라고 하는 우리 작업에 이 뭐라고 나옵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넘어가 봅시다. 좀 이따 할 거니까요. 자, 샵 파란색, 인클루드 포함하다, 뭘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h래요. 그냥 써봅시다. 이게 스텝 2고요. 그 다음에 인트 메인. 자, 그 다음에 void.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열고요. 뭐라고 했냐면 printf. 자, 저처럼 이렇게 다 해놓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hello c world.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그 책에는 여러분들 여기 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역슬래시로 나오죠. 이 폰트가 영문 폰트라고 그랬습니다. 즉, 교재를 만들 때 한글 폰트로 만들면 이렇게 역슬래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 상에는 엔터키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 0. 여기까지 작업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 hello.c라고 하는 요 파일을 다 쳤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 1단계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뭐라고 그랬죠? 빌드에 가서 컴파일. 지금 2단계 하는 거예요. 컴파일. 자,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성공이 이렇게 떴죠. 컴파일이 하고 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빌드, 그쵸? 솔루션 빌드. 이거 하면 링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링크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성공했어요. 그럼 .exe 파일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디버깅하지 않고 컨트롤 F 이걸 딱 누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게 27페이지에서 작성한 게 요 얘기예요. 요 얘기. Hello C World. 요 printf가 찍어내는 Hello C World. 요거 찍어내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건 우리가 출력한 게 아닙니다. 그쵸? 이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도대체 이렇게 모니터에 Hello C World가 찍히느냐, 요거를 지금 공부하자는 게 1.2.1의 27페이지 시어노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우리가 이거 글을 봤으니까 일단 이거 볼게요. 이제 글이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을 봤으니까, 실행 결과도 봤으니까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건 뭐냐, 바로 스텝 1, 2, 3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스텝 1을 먼저 볼게요. 자, 이 스텝 1, 자, 몇 페이지냐면 교재 27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스텝 1은 뭐다? 주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석 뭐냐? 메모의 기능이다. 무슨 메모의 기능이냐면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해놓은 메모예요. 메모. 그럼 이 메모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유용하게 쓰이냐면, 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데, A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개발자 1이 있고 개발자 2가 있습니다. 개발자 1과 2가.
그럼 개발자 1이 A 프로그램을 만들면, 만들다가 이직을 했다 칩시다. 그냥 이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프로그램 A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개발자 2가 이걸 이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메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메모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석에서. 주석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커멘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자, 그러면 이 메모 기능은 컴파일러가 컴파일하지 않아요. 즉 기계어로 바꾸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기계어로 바꾸지 않아요. 자, 그럼 주석 처리하는 방법, 메모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 줄로 메모 기능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슬래시를 두 개를 친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별표를 붙여준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메모의 기능이 돼요. 그래서 파일명은 누구고 만든 사람은 누구고 프로그램 내용이 뭐다 요렇게. 그럼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주석, 즉 메모의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 줄을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 1이죠. 자, 근데 한 줄짜리 주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슬래시 두 개를 치고 양방향으로 별을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양방향으로 별을 치지 않아요. 그냥 슬래시 두 개만 친다 이거예요. 한 줄씩 할 때는. 그래서 한 줄씩 할 때는 이렇게 그 슬래시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변환하지 않아요. 기계로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를 할 때 우리가 그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중복해서 사용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 메모의 기능을 하고 싶은데 실수로 요런 것들을 중복해서 이렇게 썼어요. 안 돼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 문법 오류가 생기죠. 문법 오류. 지금 우리가 문법 배운 게 이 지금 그 주석을 만들 때는 슬래시 두 개를 쳐서 양방향으로 별을 칠 때는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는 거고, 그죠? 한 줄씩 처리할 때는 그냥 슬래시 두 개만 쳐라. 요게 얘기하는데 이게 문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4번 같은 경우 이 주석 처리의 주의사항이 뭐냐? 이렇게 여러 줄로 주석 처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둬야지 내부에다가 이렇게 뭘 쓰지 마라. 똑같은 그 문의를. 문자를. 그러면 이거를 에러를 그 이 여기서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 해결하는 방법 뭐냐? 슬래시 두 개를 사용해라. 요 두 개를 사용을 하면 중복으로 써도 오류는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죠? 이거 안 써도 되죠, 그죠? 이렇게 슬래시 두 개 안 써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다가 보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그 주석 작업을 할 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아, 주석을 중복 작업할 때는 다시 얘기할게요. 주석을 중복해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5번을 체크포인트, 그 다음에 4번도 체크포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석이고 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그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코딩해봤던 프로그램 해봤던 건데요. 하나는 오류가 발생하고 하나는 오류를 해결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을 처리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해놨죠? 중복으로. 중복.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오류. 자, 그러면 이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럼 중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주석을 또 중복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슬래시 두 개를 써라. 별, 그 앞뒤에 있는 별을 뗀 이렇게 써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정리해봅시다. 정리. 주석은 뭐라고요? 주석? 메모의 기능을 한다. 메모의 기능.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이렇게 파일명이 뭐고 만든 사람이 누구고 내용이 뭐다. 이렇게 메모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모의 기능 컴파일러가 기계로 바꾼다? 컴파일러는 기계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주석 스텝 1 끝났습니다. 자, 그럼 교재 30페이지로 좀 가볼까요? 지금 우리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게요. 교재 2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얘기한 겁니다. 한 번씩 쓱 넘겨보세요. 그쵸? 자, 그럼 교재 3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교재 30페이지. 지금 요 화면 잠깐 봅시다. 좀 빠르죠? 자, 교재 30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이 교재 30페이지는요. 스텝 2를 공부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 코드 지금 스텝 1부터 스텝 3 이 코드는요. hello.c예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 그죠? 여기서 스텝 1은 주석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스텝 2를 한번 봅시다. 자, 스텝 2. 샵 include. 샵 자, 샵 include studio.h. 뭔지 잘 모르겠지만 세 마디로 나눠져 있어요. 자, 교재 30페이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텝 2는요. 전처리기와 헤더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전처리기. 이건 무슨 뜻이냐? 전, 먼저. 처리기. 처리하는 거. 처리하는. 하는 거. 그 다음에 헤더 파일. 헤더 파일은 뭐냐? 확장자가 .c가 아니고 h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헤더 파일이라고 합니다. 헤더의 약자. 헤더 파일. 자, 그러면요. 1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1번. 여기 1번은 뭐냐면 샵 기호가 있죠. 샵. 요 샵 기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처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처리기. 그럼 무슨 얘기냐?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좀 처리해 줄래? 라고 하는 기호예요. 먼저 좀 처리해 줄래? 라고 하는 기호. 자, 그러면 왜 먼저 좀 처리해 달라고 하는지 일단 그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 1번. 아, 샵 기호는 전처리기다. 그래서 먼저 처리하는 기호다.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자, 2번 include는요. 자, include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죠? 포함하다. 요 얘기입니다. 포함. 자, 포함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자, 전처리기를 지시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2번까지 한번 해석해 봅시다. 샵 include 무슨 뜻이에요? 전처리기야, 전처리 좀 해줄래? 뭐를? 인클루드하는 작업을. 일단 이 컴파일 하기 전에 요 작업을 부탁하는 겁니다. 2번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샵, 전처리기야, 인클루드, 포함하는 작업을 해줄래?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샵 인클루드. 그 다음에 여기 3번 봅시다. 3번. 헤더 파일 볼게요. 헤더 파일. 자, 확장자 .h를 가지는 파일을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3번에 보면 studio.h가 이렇게 있죠? studio.h. 자, 그러면 이 스튜디오의 약 의미는 뭐냐? 여기 std, 여기 std, 그 다음에 io, 즉 standard, 표준, input, 입력, output, 출력. 그러니까는 표준, 입력, 출력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std, io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standard, input, output의 그 의미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studio.h는 뭐? 표준 입력 출력, 즉 스탠다드 입력 input 그 다음에 output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제 이 감 조금씩 오시죠? 이 studio.h라고 하는 파일은요 우리가 그 비주얼 C++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헤더 파일이에요. 헤더 파일. 자동으로 깔리는. 그럼 이 헤더 파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 스튜디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표준 입력 출력. 그럼 이 스튜디오.h라고 하는 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표준 입력 출력을 도와주는 함수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 지금 잠깐 그 여러분들 스탑을 잠깐 시켜놓으시겠어요? 스탑 그 시스템 스탑 해놓고 좀 엉망이지만 그 정리를 좀 해보세요. 아시죠? 자, 잠깐 스탑하세요. 자, 저는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요 얘기가 있죠. 자, 여기 샵 이거 뭐라 그랬죠? 샵 전처리기 1번 전처리기. 자, 2번은 뭐라고요? 포함하다. 자, 3번은 뭐라고요? 스튜디오.h인데 자, 그런데요. 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주얼 C++ 우리가 쓰고 있죠, 지금. 비주얼 C++ 2008 쓰고 있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쓰고 있는데 자, 얘를 깔면 이 비주얼 C++를 설치를 하면요. include 폴더가 있고 studio.h에 폴더가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지웠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봅시다. 지금 요 1번, 2번, 3번을 가만히 보시면 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샵, 전처리기야. 인클루드. 포함하는 작업을 먼저 좀 처리해 줄래? 어떤 포함하는 작업? 아, 스튜디오.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작업을 먼저 좀 처리해 줘. 이런 작업을 시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 이유는 뭐? 여기 있죠. 스튜디오 stdio의 약자 그 풀네임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 즉 표준 입력하고 출력. 표준 입력 장치는 키보드, 표준 출력 장치는 모니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기 위한 함수들이 요 파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모니터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함수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2번. 자, 이 2번은요, 요게 깔려있어요. 자, 우리가 비주얼 C++을 설치하면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마이크로 비주얼 스튜디오 9.0 밑에, VC 밑에, 인클루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쵸? 그 폴더를 딱 클릭해보면 요게 studio.h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전처리기야. 포함해줘. 뭘? studio.h를. 왜? 스탠다드. 표준 입력과 출력을 내가 할 수 있는 함수를 그냥 끌어 쓰려고. 뭔 말인지 알겠죠?